자, 이게 헷갈린다는 것은 코사인과 음수일 때그 특수각이 좀 헷갈린다는 의미 아닐까 싶은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이니까 파이까지만 그립시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는 포함을 안 하고, 여기는 포함을 하고, 여기서 출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것보다 작아요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보다는 작아요. 여기가 2분의 1. 특수각에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3분의 파이는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얘는 2분의 파이고. 아마 얘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어디 있을 텐데, 얘를 음수일 때이 특수각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1사분면에서 찾아볼 것.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어디일까? 코사인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인데 얘가 6분의 파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은 여기 어디일 텐데, 얘를 대칭성으로 코사인 2분의 파이에서 생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같다는 소리고, 그래서 0에서부터 6분의 파이만큼 왔을 때랑 파이에서부터 뒤로 6분의 파이만큼 왔을 때랑,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라고 볼수 있을 테고.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 풀이를 가보면 3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고 6분의 5파이가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포함하는 형태죠. 그래서 요 사이를 만져가는 세타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는 포함을 안 하고 쭉 여기는 포함을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답으로 찾아보면 3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런 형태로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